이번에는 무슨 총기로 할까? 좀 멀리 갈까 이번엔? 와, 추마스라 내 거야? 이런. 그렇지, 자기장 반대구나. 괜히 설렜다. 저 오늘 낮에 파밍이랑 계속 놀아줬거든요, 여러분들. 요 근래에 막 낮방송도 하고 해가지고 파밍이랑 많이 못 놀아줘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놀아줬어. 근데 내가 지쳐서 내가 잠들었어. 스르륵 쓰고 싶은데. 어? 뭐지? 뭐야? 어? 나 6배 쓰고 싶은데. 그건 안 주네? 에이, 선생님 배율은 하나 정도는 주셔야지. 이제 자기장 오고 있는데. 어, 나왔다. 6비 나왔다. 나이스. 어,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베릴만 먹으면 딱 될 것 같아요. 안 줘? 어쩔 수 없지. 이거라도 써야 할 듯. 오빠 나 배가 갔다 왔지. 거짓말하지 마. 남자잖아. AR로 쏘겠죠 이제? 잠깐만, 너 베릴이야? 안 돼. 해서 왔어요. 이제 들어가죠. 맨날 2등만 하는데 문제가 뭘까? 1등한 사람을 안 죽이니까 2등하지. 정확한 답변이었죠. 박수 박수. 탑10부터는 정보 수집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상대방의 위치라든지 어떤 총기를 쓰고 엄폐를 잡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쏘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쏴서 내 위치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. 이제 일어났어. 아 그래요? 이제 내가 퇴근해야 될 것 같은데. 가지가지 안에 가지가지 안에 하여튼 그냥 탁 그냥 승질나게 그냥 차를 뭐 한다고 저렇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위치가 좀 애매해요. 바퀴 보여주지 말지. 바퀴 보이는 족족 다 깰 겁니다. 아, 또 있네? 들어가자. 이 차는 제가 갖고 와야 되거든요.
수고하셨습니다. 베릴가 스르륵으로 보여드려 싸웁니다. 한 대만 더 맞췄어야 되는데 차갖고 도망갈까봐 바퀴도 깼어요. 그리고 이제 수류탄으로 마무리한 걸 알고 있고, 그 뒤에도 있었죠 한 명? 머리 한 대. 피가 진짜 조금 남았네. 이 친구가 저를 쐈어요.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엎드려 있다가 이걸 이제 쏴가지고 알게 된 거죠. 한 명 한 명 정리하려고 한 명 자르고 이 친구한테 성광 던지고 연막을 폈어요. 이럴 때는 연막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야 따고 저기 위치 바로 보고 잡아야 되거든요. 이 친구가 이제 뒤로 빠지는 거 봐서 저는 오른쪽으로 돌았죠. 근데 여기 두 명이 싸우고 있었어요. 단발로 잡아주고 잘라주고 스르륵을 자르고, 자 오토바이 타고 온 거 마지막 사운드 듣고 제가 이쪽을 먼저 푸시했어요. 잡아야 될 것 같아서. 구상 먹으면 저 무조건 죽었어요. 뒤에도 있으니까. 자 미스 났고 저를 머리 쏠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EQ EQ 계속 했죠. 그리고 잡아주고 이 친구가 던질 게 계속 있더라고요. 그래서 피 안 채우고 그냥 싸웠어요. 끊어치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천천히 야금야금. 후반에 튄 거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는 좀 다 잘 쏜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어? 어디로 태워드릴까요? 자, 자 가, 가. 빠이빠이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래, 그래. 야, 밀베야. 나 그냥 먼저 들어간다. 와이 와이. 안녕하세요. 나 총 있는데? 안녕하세요. 삼뚝이에요 저 친구. 어디 쪽에 있을까? 빈나무로 빠졌을 거예요 분명. 성광탄 7개라서 자기장에 태워 죽이고 싶은데, 근데 상대방이 성광탄이 안 먹힐 것 같아요. 하는 플레이 보니까 이 사람 많이 고였거든요. 뒤에다 뿌리네. 저 나무 있다.
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마지막에는 성광탄을 다 던졌냐면은 혹시나 성광이 제대로 안 들어갈까봐. 근데 제가 원래 던지고 푸시하려 그랬는데 푸시를 안 했어요. 원패물 거리가 좀 있어서 끊어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치킨까지 따봉!